이번 시간에는 초등학교 국어활동 1학년 2학기 112쪽 모양을 생각하며 시옷, 쌍시옷 쓰기를 하겠습니다. 사진, 시간, 말씀, 씨앗, 수리, 소리, 씨름, 쓰다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선이 있는 칸공책에 1, 2, 3, 4 방번호의 위치를 정하고 글씨를 쓰면 글자의 간격을 알수 있어 도움이 많이 된답니다. 먼저 사진 적어보겠습니다. 사진에 시옷 적어보겠습니다. 1번, 3번 반반 들어갑니다. 시옷은 그다음 2번, 4번에 길게 세로획을 긋고 가운데 점을 찍습니다. 진짜 지읒 1번 모서리에 들어갑니다. 받침이 있기 때문에 세로획을 짧게 긋고 4분의 니은을 씁니다. 그다음 시자 1번 3분의 반반 들어갑니다. 마찬가지 받침이 없기 때문에 세로획을 길게 긋습니다. 간자는 1번 모서리에 기역이 들어가고요. 받침 있기 때문에 세로획을 짧게 긋고 4분의 니은을 씁니다. 말씀의 미음 1번 모서리에 들어갑니다. 받침이 있어서 세로획을 짧게 긋고 리을을 3, 4분의 나누어 적습니다. 씀자 쌍시옷은 1분의 하나 2분의 하나 적어줍니다. 그 다음 중심선에 맞추어서 길게 가로획을 긋고 3, 4분의 니음을 적습니다. 씨앗 쌍시옷은 1번에 시작점을 적고요. 두 번째는 중심선에 시작점을 적습니다. 두 번째 시옷은 첫 번째 시옷보다 약간 큽니다. 세로획을 길게 긋습니다. 그다음 아자 이응은 1번 모서리에 들어갑니다. 받침이 있기 때문에 세로획을 짧게 긋고 시옷을 3, 4분의 나누어 적으면 됩니다. 수리 시옷은 1번, 2번에 각이 벌어진 시옷을 적습니다. 길게 가로획을 긋고 중심선에 맞추어서 세로획을 긋습니다. 리자 1번, 3번, 4번 쪽으로 약간 올라가는 리얼입니다. 길게 세로획을 긋고 소리 시옷 1번, 2번에 각이 벌어진 시옷을 적습니다. 중심선 아래에서 길게 가로획을 긋고 그다음에 리자 1번, 3번, 4번 쪽으로 약간 올라가는 리얼입니다. 길게 세로획을 긋습니다. 쌍시옷 하나는 1번, 3번 두 번째 시옷은 중심선에 시작점을 찍고 씁니다. 두 번째 시옷은 첫 번째 시옷보다 더 약간 더 큽니다. 길게 세로획을 긋습니다. 그 다음 름자는 중심선 위에서 리얼을 적습니다. 중심선에 맞추어서 길게 가로획을 긋고 니엄을 3, 4분에 나누어 적습니다. 쓰다 쌍시옷 하나는 1번에서 시작점을 시작하고요. 두 번째 끝은 2번에서 시작점을 적습니다. 두 번째 시옷은 첫 번째 시옷보다 약간 더 큽니다. 길게 가로획을 적고, 닫자는 1번, 3번, 4번 쪽으로 비쳐 올라가는 디귿입니다. 길게 긋고, 점을 찍는다.
글자의 모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의 모양을 자형이라고 하는데, 자형에 대하여 2학년 2학기 100쪽에서 107쪽 국어 활동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머니가 할 때, 머니가 이렇게 선을 그으면, 세모가 기울어져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기울인 세모형 글자라고 합니다. 기울인 세모형 글자가 있고요. 바른 세모형 글자가 있습니다. 조마조마 할때 조자 이렇게 선을 그으면 세모형, 바른 세모형이 됩니다. 이런 글자를 바른 세모형 글자라고 합니다. 마른 모형 글자가 있습니다. 수수께끼에서 수수 글자는 이렇게 선을 그으면 마른 모형이 됩니다.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이 마른 모입니다. 수수와 글, 그리고 놀, 이런 글자들은 마른 모형 글자라고 합니다. 네모형 글자, 진달래야에서 진자와 달자처럼 받침이 이렇게 있는 글자들은 네모형 글자라고 합니다. 글자의 모양, 즉 자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의 사자는 이렇게 선을 그을 수 있습니다. 기울인 세모형 글자입니다. 이분사분의 길게 세로 획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사자는 1분의 반, 3분의 반 들어가도록 적습니다. 진자는 받침이 있기 때문에 네모형 글자입니다. 네모형 글자는 받침이 있고요. 세로 획을 짧게 긋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 시자도 마찬가지 기울인 세모형이고 간자는 네모형 글자가 되겠습니다. 네모형 글자의 특징은 2번에서 짧게 세로획을 긋고 4번에는 요만큼만 세로획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옷과 이 시옷은 모양이 같습니다. 그런데 수리할 때 시옷과 소리할 때 시옷은 앞에 있는 이 시옷보다 각이 약간 더 벌어진 시옷이 되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말자는 받침이 있기 때문에 네모형 글자라고 합니다. 네모형 글자는 받침이 있고요. 받침이 있기 때문에 세로획을 짧게 긋고 이렇게 긋을 때 리얼이 튀어나가지 않도록 합니다. 리얼의 간격은 같게 합니다. 네모형 글자에서 첫 자음자는 1번 모서리에 딱 들어가도록 적으면 되겠습니다. 씀자는 쌍시옷이 1, 2번에 들어가는데 쌍시옷 적을 때이 부분이 평행이 되도록 적으면 되겠습니다. 마른 모형 글자가 되겠죠. 1, 2번의 자음, 3, 4번의 자음이 올 경우에 가운데 중심선을 길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이 쌍시옷과 씨앗의 쌍시옷은 모양이 다르죠. 씨앗의 쌍시옷은 더 크고 길게 적습니다. 이렇게 적으면 기울인 세모형 글자가 되겠습니다. 쌍시옷 적을 때도 이렇게 평행이 되도록 적습니다. 1분의 반, 3분의 반 들어가도록 적어주면 됩니다. 세로 획을 길게 긋고, 아자는 받침이 있기 때문에 네모형 글자가 되겠습니다. 이너비, 이너비 비슷하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받침이 없을 때는 여기 몸이 우나 유가 올때 마른 모형 글자가 됩니다. 마른 모형 글자는 가운데 중심선을 길게 긋습니다. 그 다음, 리자는 여기 리얼의 끝부분을 이에 붙여 적습니다. 이 공간은 이 공간보다 약간 넓게 적습니다. 이렇게 기울인 세모형 글자가 되겠습니다. 기울인 세모형 글자는 시자, 리자 이런 글자들은 받침이 없고 2번, 4번에 모음이 오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세로획을 길게 써야 됩니다. 소리 할 때도 소자 보면 이런 모양이 되죠. 이런 모양은 바른 세모형입니다. 바른 세모형은 3, 4번에 모음이 오, 요, 으, 이런 모음들이 옵니다.
그리고 받침이 없습니다. 바른 세모형은 받침이 없고 3, 4분의 가로 획을 길게 써줍니다. 리자 앞에서 설명을 했죠. 씨름 보겠습니다. 쌍시옷이 1분의 반, 3분의 반 들어가면 되고 두 번째 시옷은 첫 번째 시옷보다 약간 크게 적습니다. 이렇게 적으면 기울인 세모형. 름자는 이렇게 선을 그으면 마름모형 글자가 됩니다. 마름모형 글자를 적을 때는 중심 가로 획을 길게 씁니다. 그리고 이 자음, 두 자음은 크기가 비슷하면 됩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선 안에 자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쓰다의 쌍시옷. 두 번째 시옷이 약간 더 크게 적습니다. 중심선 아래에서 길게 가로 획을 긋습니다. 이렇게 하면 바른 세모형이 되겠죠. 닷자는 이 부분 아예 붙였습니다. 이렇게 그으면 기울인 세모형 글자가 됩니다.